1800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치면은 호두가 쉽게 떨어집니다. 이게 호두거든요. 여기가 청피고 이 청피 부분을 벗겨내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호두가 나오는 식인데 지금 보시면은 입이 다 안 좋아가지고 병이 나서. 네. 어떤 병이에요? 1년에 한 3달 정도 열심히 일하면은 호두 수확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호두 재배의 장점은 어떻게 되나요? 호두나무의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 예상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농부들의 진심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영암 유기농 호두 농장 대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암에서 영암 유기농 호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25살 대표 임창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작물 나이는 3년요를 사와서 식재를 하였고요. 지금 8년차에 접어드니까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총 부지는 6만 평 정도 되는데 실 재배 면적은 3만 6천 평 정도로 1800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호두 이제 품종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실령이랑 무풍을 섞어서 심어놨고요. 이제 사이사이에 수분수로 다른 품종들을 섞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호두 농장 시작하게 되셨나요? 호두 농장은 제가 직접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선물을 직접 받아보셨을 때 이제 호두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는데 아 이게 정말 생각에도 남고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셔서 대략 한 13년 전에 토지를 구입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고향이 이제 영암이시긴 한데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셨습니다. 한 10년 뒤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아드님한테 물려주신 거고요. 네.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하지만 대략 한 2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요? 네. 저희는 시작을 법인 사업체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가족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법인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뭐 따로 힘든 점이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 이제 여기 금정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1800명? 큰 아파트 단지보다도 적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골인데 여기 자체에서 농업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두 재배의 장점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호두는 노동시간이 적게 투입되는 작물로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1년에 몇 달 정도 일하시나요? 뭐 하루 1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3달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3달 정도 열심히 일하면 호두 수확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인력이 투입되는 시기는 보통 언제인가요? 수확 시기, 방제 시기, 그리고 여기 이제 풀 깎는 제초 같은 경우에만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정이나 급하지 않은 일들은 제가 천천히 조금씩 나무 하나하나 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두나무의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호두나무는 비옥한 땅을 좋아하지만 물 빠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호두나무는 물이 고여버리면은 나무가 안 자라는 게 아예 죽어버리기 때문에 식재를 하기 전에 부지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지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산을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길을 내고 하다 보니까 이동수단이나 이제 작업 환경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8년차부터 이제 호두 열매가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키우고 재배하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11살 이후부터 그러니까 식재 후 8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식재하셨을 때 3년생을 갖다가 심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호두나무는 병충해가 어떻게 되나요? 호두나무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갈색 서분병이랑 탄저병이 제일 위험하고 사실 여기 지역에서 저는 아직까지 충은 큰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어떠셨나요? 타 작물 농가들도 다 비슷하실 건데 올해 이제 7월 달에 한 달 내내 이제 흐리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탄저균이나 갈색 서분병 같은 균들은 비가 잎에 맞으면서 이제 감염이 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그렇게 비가 와버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입이 다 안 좋아가지고 병이 나서 이게 지금 네. 어떤 병이에요? 탄저랑 갈색 서분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온 게 아닌가. 지금 여기 호두를 보시면은 이게 호두거든요. 지금 이것도 별로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여기가 청피고 이 청피 부분을 벗겨내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호두가 나오는 식인데 사실 얘도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확을 안 했고요 얘는 지금 이 청피 무게 포함 작년에는 7톤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수율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청피 무게를 벗기고 이 호두를 세척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건조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기존 무게에서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 1.5톤 정도 되겠네요. 네네. 작년에는 그렇게 나왔고 올해는 그것도 못 미치지 않을까. 호두 그러면 1kg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저희는 지금 판매를 한 3만 4천 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도 사실 없어서 못 파는 알이 열리는 걸 본 거는 식재를 한 이후 한 6년차 정도부터
알이 열리는 걸 봤는데 사실 그때는 수확한 물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만 먹을 수 있는 정도?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해서 저희가 수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호두 수확은 보통 몇 월에 시작하나요? 9월에 하고요. 보통 100로 후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두는 밑에 있는 이제 과실부터 익기 시작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밑에서부터 30% 정도가 과실이 이제 익었다 싶으면은 전체적으로 일괄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 밑둥을 잡고 기계가 이렇게 흔드는 식으로 하고 떨어진 호두를 줍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농로가 녹록지 않아서 밑에 있는 건 손으로 직접 따고 위에 있는 거는 장대 같은 걸로 쳐서 떨어진 거를 줍는 식으로 호두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손이 장대라 치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치면은 호두가 쉽게 떨어집니다. 아, 그 운영하시는 한 8년 동안은 비용이 많이 안 들었나요? 매년 들었죠. 매년 들었고 호두가 나오기 전까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게 되었었어요. 농장 자체에서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건 밑에 보시면 저기 이제 부지가 있는데 흑염소도 키웠었었고 위에는 축사 허가를 내서 닭을 같이 키워서 초기 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아,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조성이 돼 있어서 여기서 상주하시는 두 분 직원을 두고 있고요. 지금 한 인력 비용만 해서 연에 한 7천에서 8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호두나무는 지금 판로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수확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더 수확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인터넷과 지인 판매, 여러 납품 업체를 좀 알아봤었는데 올해는 이제 작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물량이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올해까지는 일단 지인 판매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인 판매 하시더라도 물량 다 소진되시나요? 네, 작년에도 지인 판매 위주로 하였는데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맛있는 호두가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저희 호두는 정말 다들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사실 네. 올해 작황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상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이 제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올해는 호두로만으로는 사실 2천만 원 미만이지 않을까. 총 순수익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올해 작황이 너무 안 좋았나 보네요. 네, 사실 제가 전남대학교 원예학과를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온전히 여기에 쏟을 수가 없어서 관리 부실로 지금 나무가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졸업을 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농장 관리에 들어가야죠. 차후에는 호두 유통, 가공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농부 화이팅!